두바이유 가격이 이틀 동안 배럴당 7달러 급등하며 50달러 선으로 올라서자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값의 하락세도 멈춰섰습니다. 전국 휘발유 평균 값은 작년 11월 27일 석유 수출국 기구가 감산 불가 방침을 발표한 이후 리터당 1,713원 50전에서 오늘 1,410원 10전으로 303원 40전 내렸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31일부터 나흘 동안 휘발유 값 하락폭은 10원도 채 되지 않아 리터당 1,300원대 진입을 앞두고 사실상 하락세가 멈춘 상태입니다. 특히 제주의 휘발유 평균 값은 전날부터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제주 지역 휘발유 값은 지난 2일 1,398원까지 하락했지만 지난 3일 리터당 1,399원 20전으로 오른 후 오늘 1,423원까지 뛰었습니다.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최저가 주유소들부터 가격 인상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두바이유 가격이 이틀 연속 3달러 이상 급등하면서 배럴당 52달러 선을 기록했고, 미국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와 브렌트유 가격도 각각 3달러 이상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